교통신호 체계 중 하나인 비보호 좌회전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비보호니까 빨간불에서도 좌회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초록불일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또 아무 때나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초록불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좌회전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초록불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잘 살펴서 좌회전을 해야 할 시점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이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성도는 그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2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오늘 설교의 본문 부분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계속되는 일련기사 즉 우상제물의 식사 문제가 제기된 것을 기회로 그에 대해서는 물론 그와 같은 소위 아디아포라 문제 재반에 대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로서 그리스인으로서 하든 하지 않든 별 상관이 없는 일들이 있으니 한다고 해서 굉장할 것도 없고 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 문제될 것도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고린도시는 헬레니즘 문화에 깊이 물든 항구도시요 상업도시로서 그리스 로마의 각종 전례우상이나 기타 미르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귀신 숭배 행위가 극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기나 특정 음식은 비록 의례적으로나마 일단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 시장에서 거래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부득불 이런 음식의 식사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8절부터 8절에서 이 문제는 그 자체가 절대적 선도 악도 아니나 다만 이에 임하는 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위 아디아포라 문제의 하나임을 규명했습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먹지 않아도 굉장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23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며 성도의 자유 사용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사용할 때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면서 그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에서는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에 사용된 제물은 신전에 바쳐졌고 이는 다시 제사장들이나 예배자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잡은 고기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혼합되어서 유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양심의 거리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것이 비록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랄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이었다 해도 그것이 음식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된다면 먹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인이라 해도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많았고 불신자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자와의 접촉보다는 불신자와의 접촉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먹는 것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면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당시 시장에서 매매되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신자가 차려주는 음식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인이라면서 그 음식의 출처가 어디인지 묻게 된다면 초청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에 그 음식의 출처에 대해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인들은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자신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28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한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다음 절에 비춰봤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그 자리에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응했다가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할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비록 자신은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7절까지 말한 양심은 먹는 사람 자신의 양심이었지만 28절과 29절에 나온 양심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어떤 경우라도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음식 먹는 행위 자체를 양심에 꺼려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을 배려해서 적절히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부터 하반절부터 30절에는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분위기에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하반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무슨 이유로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자유를 사용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자신이 감사하게 받는 그것이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비방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고 강한 반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라 고향을 방문하실 텐데 아직도 고향에서는 차례를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내용으로 그 음식을 먹을 자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될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결코 제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거나 잘못되었으니까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자세가 아무렇지도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지만 그런 모습에 시험 드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은 무슨 세미나 듣는 시간도 아니고 정신 수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리를 꼬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과 대면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어릴 때의 생각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도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고 가끔씩 교육자분들도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시험 들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 명절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형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의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상재물 취식 문제에 대하여 이제까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언급해오던 바울이 31절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노트로 전환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는 문제뿐 아니라 그가 처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 자유는 다른 성도의 믿음을 실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된 자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극적인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은 타인이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 범주를 사용한 이유는 성숙한 성도라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측면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등 수차례에 걸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권할 만한 덕이 아니라고 강하게 피력한 바가 있었지만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여 구제와 봉사와 같은 선행에 힘써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바로 저들의 구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서두에 나와 같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단지 교회들의 교사나 설교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전적인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자신의 인간성이나 자신의 능력에 의존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확신의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직접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굳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보다 바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수개월 동안 같이 살며 바울의 생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보다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더 현실적이며 설득력 있는 겉면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각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때 바울 자신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성도의 모든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의 자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바로 성도된 자의 삶의 기치요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 취식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데서 모든 악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를 위한 고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자유 사용의 2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난다면
우리 교회에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혹은 집사님을 롤모델로 삼고 그분을 본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 여러분이 모델로 삼은 그분을 너무 높이거나 자랑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그분을 통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델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점만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누군가를 모델로 삼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직접 그리스도를 따라가든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죽으실 때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경향에 모인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가양, 염창교구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